은영아, 우리 결혼하자. 이건 놔. 우리 결혼 못해. 왜? 사실 나 불치병이야. 뭐라고? 괜찮아, 오빠가 다 고쳐줄 수 있어. 나 사실 재벌 2세다. 재벌 2세? 오빠 됐다. 됐어 우리.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 너희들 남매다. 네? 네? 그래도 저 은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뭐라고? 이 자식이. 오빠. 아이고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드라마 내용이 다 예상가시죠? 이제 저희 돈 프로덕션에서는 보다 복잡한 삼각관계와 보다 자극적인 불륜 장면으로 시청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월 29,900원에 만나는 고품격 뻔한 드라마 짜짓기 서비스. 왜 드라마 만들려면 정신없잖아요. 결혼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해야지,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교통사고 내야지. 아, 그러다가 전원일기의 최불암 김혜자 부부가 이복남매로 밝혀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휴 정말. 저희 도움 프로덕션은 식상한 드라마를 신선하게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주인공에겐 식상한 불치병 대신 노출증을 걸리게 하여 80만 국군 장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에게는 흔해 빠진 기억 상실증 대신 개념을 상실하게 만들어 배용준 씨가 겨울 연가에서 입었던 코트로 여고와 바바리맨으로 변신하여 대한민국 여고 앞을 일본 아줌마들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움 프로덕션은 탤런트 이순재 선생님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라마를 미친 듯이 짜짓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에 불치병 1,000만 명, 기억상실증 500만 명, 4,800만 국민 모두가 이복남매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방금 요즘 트렌드가 연상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여자 주인공을 3살 연상으로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에이, 식상해 식상해. 차라리 그 여자를 30살 연상으로 해. 아. 그러니까 갓 태어난 신생아하고 간호사가 눈이 맞은 거지. 어,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아, 그리고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집에서 기르던 개가 결혼 반대하는 거 어때요? 신선해. 올라가자고. 오케이. 어, 그럼 거기서 내가 불치병에 걸리면 되겠네. 에이, 요즘 불치병 한 명 가지고 안 돼. 지나가는 행인까지 싹 다 불치병에 걸리게 하라고. 오케이? 좋아, 좋아. 아, 근데 이렇게 다 저질러 놓으면 엔딩은 어떻게 수습하지? 아, 그게 또 문제. 뭘 그렇게 걱정해. 내가 마지막에, 아, 꿈이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발로 연기하고 그럼 되잖아. 오! 우리 드라마 이거 대박 나겠는데? 드라마 직접 제작하시려니까 머리에 쥐나시죠? 이제 저희 도움 프로덕션에서는 높은 제작비와 초와 스텝진으로 드라마의 질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발로 연기하시는 분들을 위해 감독으로 히링크 감독님을. 드라마 작가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글을 써서 제공할 수 있는 김일빠 씨를. 카메라 감독님으로는 리얼한 촬영 기법으로 아주 유명하신 하둘리 씨를. 이렇게 완성된 저희 드라마 제목은 애들이 동쪽에서 암내의 유혹으로 만난 너희들은 내 운명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생각대로 되는 드라마 서비스는 체험 드라마 촬영 현장의 성우이신 양지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털허털허털허털, 오늘도 대한민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떴다. 아버지는 재벌 총수의 아들은 연애질만 해도 직책은 이사님. 손만 들어도 택시가 절로 잡히고 불법 유턴을 아무리 해도 경찰이 안 잡는 것은 당연한 지사. 뻔한 스토리의 식상함이 콸콸콸, 시청자들의 입에선 불만이 콸콸콸. 도움 상해.